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20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환영을 나간 우리나라 박진 외무부 장관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열에 있는 미군 장군 3명하고 무려 1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한미군 사령관 등 장군 3명하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다정하게 대통령과 장군 사이에 아주 환담을 하는 걸 보고, 아, 저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인을 갖게 하는 소프트 파워구나. 국가 지도자가 그만큼 자기 나라 장병, 군인, 해외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지나 레이먼도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요새 아주 주가가 팡팡 뜨고 차이나 배신하는 반도체 전쟁의 핵심 선봉 주자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에어포스 1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날아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피곤할 텐데도 막바로 5시에 내리자마자 막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방전에도 궁금한 거는, 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시아를 오는데 왜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쿄를 먼저 안 가고 한국을 먼저 왔느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내리자마자 왜 삼성전자를 가느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는 평택에 있는 험프리 기지를 먼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아시아 순방을 이렇게 요때 나왔느냐? 요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세계의 이목이, 유럽이나 미국의 이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순방의 목적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의 일원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워도 미국의 최대 관심, 쉽게 말하면 추적, 최대의 관심은 차이나다, 차이나. 미국의 도전은 차이나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크게 미국이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고, 푸틴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잘해도 미국이 이미 주적이 아니고 관심은 약간 세컨더리니까 두 번째 이하로 밀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가 미국한테는 최대의 국방과 대외 외교의 이슈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해서 온 거고요. 미국은 지금 3단계로 아시아 태평양 동맹 다지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으로 백악관으로 아세안 정상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가 형성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쿼드 정상회담에서 이제 안보, 준안보 동맹을 이제 강화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사진이 이제 평택 삼성전자 공장인데 약간 88만 평이고, 우리나라 여의도 크기랍니다. 그리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인데 모든 공장이 세계 최대인데, 3공장은 올가을에 완공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전 세계 중에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저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제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3나노 공장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험프리 기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헬기를 타고 용산 기지로 오는데, 우연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지났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 코리아에 웬 저렇게 큰 건물이 있냐? 저거 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니까, 야, 미국에도 저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라고 혼잣말 비슷하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외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미래 윤 대통령이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같이 3나노 아주 최첨단 공장이 있는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인데, 저게 처음으로 외부에 이제 최첨단 공장을 삼성전자가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대학 교수들 몇 명하고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공장 내부에 저런 식으로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웬걸요? 공장 밖에 있는 브리핑룸에서 현황 설명을 하고, 이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을 진짜 한 1분 동안만 살짝 올려서 밖에서 속에 있는 공장만 쳐다보고 1분 후에 커튼을 탁 닫아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이 보안, 기술 보안이 철저한데, 미국 대통령이 오고,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전 세계에
공개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기술자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그 미국 대통령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뭐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아주 그 굉장히 많은 그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곧 끝나고 나서 이제 홀에 가서 공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단히 스피치하고, 미국 대통령이 스피치를 하는데, Most advanced technology. Most advanced technology. 이런 가장 앞선 최첨단 기술이란 영어 단어를 한 연하무 번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아, 저는 그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요지는 뭐냐면 한국의 뛰어난 기술 수준, 즉 삼성전자 같이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과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딱 합쳐가지고 United States and Korea 사이에 Most Advanced Technology 분야에서 기술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1대1 관계입니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협력해갖고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자는 게 미국 대통령이 처음 탁 내보던 강력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추진하는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반중 동맹이 아니라고 이제 백악관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입니다.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강조한 말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끼리 공급망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가치를 공유 안 합니다. 지금 완전히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죠. 공급망에서 특히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커지기 때문에 요 분야의 가장 강한 핵심 기술, 아, 중국을 능가하죠. 이 분야에서 코리아가, 예, 코리아하고 손을 꽉 잡고 공급만 노력을 해갖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런 삼성전자 이 공장, 이런 공장 좀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에 지어달라는 겁니다. 자, 아주 부탁. 삼성전자가 20조 정도 투자했고 텍사스 오스틴 기존 공장 중에서 좀 떨어지는 테일러시에다 이제 그 뭐 3나노권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화끈하게 좋은 공장을 세우면은 한 3,000명 정도의 미국인 일자리가 생기고, 기존에 삼성전자가 창출한 일자리가 2만 개쯤 된다. 그러니까 총 삼성전자 하나가 2만 3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부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한미 군사동맹의 바탕으로 둔 안보동맹에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기술 공유와 협력,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복원 노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미 간의 기존 안보 동맹을 경제 앤드 안보 동맹으로 좀 복합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올리자.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삼성 같은 기업을 가진 코리아와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을 위해서 노력.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거의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 입장에서 한국에 오면은 아, 우리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휴전선을 방문했는데, 요번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온 주요 목적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코리아를 보는 거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 관계 뭐 이 70년 사이에서 획기적인 변화죠. 사실 세계 반도체 매출을 보면은 미국이 47%를 차지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산에 가면은 코리아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DRAM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10개, 메모리 반도체 10개 중 7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이 하이테크 쪽에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 딱 두 개입니다. 대만의 TSMC 삼성전자인데, TSMC는 위탁 생산만 합니다. 위탁 생산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파운드리, 위탁 생산 플러스
상당 부분의 자체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을 빡세게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이 US 차이나 디커플링이고, 또 그 핵심이 미중 반도체 전쟁인데, 그 반도체 전쟁의 핵심 연결고리 칼자루를 코리아 삼성전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간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좀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코리아가 아니고 미국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다 갖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미들 파워. 영국의 어느 학자는 한국이 새우에서 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이 내거는 거는 이제 다섯 가지 명분입니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에코노미,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공급망 복원, 기술 표준 이러면서, 이거는 뭐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 반중동맹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여러분하고 톡 까놓고 있어요. 이거 반중동맹입니다. 그게 왜냐면 공급망 복원, 지금까지 말씀드린듯이 공급망 복원이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해서 반도체 전쟁, 뭐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같이 결속하고, 또 기술 표준이 말이 점잖게 기술 표준이 저게 까놓고 보면요,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차이나가 미국이나 서방 세력부터 기술 많이 훔치고 막 카피하고 그러니까 이건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경에 있는 쿼드 정상입니다. 이제 이게 추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참가 의사를 이렇게 보인 게 뭐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뭐 일본,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한국이 여태까지 쿼드도 가입 안 하고 약간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어영부영 거래했는데, 한국에 먼저 왔고 한국을 확실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끌어들이면은 이 카드를 갖고 제가 보기에 미국 대통령이 도쿄의 쿼드 정상회담 와서 제가 인도의 모디 수상을 길들이게 할 것 같아요. 요새 모디 수상이 약간 삐딱합니다. 그 사이에 이 인도가 전통적으로 친중에서 친미로 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도 히말라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에 이제 쿼드가 바꿨는데, 요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이 모디 수상이 약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력한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인도가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카드, 모디 수상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중국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사이에서 어영부영, 코리아가 확실히 이번에 이쪽으로 붙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으로 붙었고, 앞으로 미국과의 안보를 결속하니까 인도 당신도 앞으로 이제 코드에 더욱 협력하고 결속하고 이 러시아 이 경제 제재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은근히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모레 이제 쿼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끝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죠. 21일 토요일 오후에는 정상회담이 있고,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공동성명이 있으면 분명히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그 사이에 꼬였던 걸 많이 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